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 이 가을이 좀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 남아있는 가을을 잘 즐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길 수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겠죠. 저희들이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주 동안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 기도에 대해서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또매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6장 8절에 나오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덤으로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면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죠, 우리. 예, 우리.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네. 몇번 나옵니까? 여섯 번 나옵니까? 예, 여섯 번 나옵니다. 이게 우리말 단어에는 여섯 번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에는 세 번 더 나옵니다. 이제 반복이 되어져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생략했는데,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고요. 12절에도 우리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고요. 13절에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나 개인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내 가족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우리 한민족은 이 우리라는 단위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죠. 그리고 우리 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빠라고 말하고 우리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아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내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우리의 민족 정서죠. 우리는 항상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시대가 달라져서 매우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이 옆집 사람 잘 모릅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을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301호 살고 302호에 얼마 전에 총각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마음은 날 제가 한번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름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NK 목장에서 그 총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 압니다. 저도 계속 매일 기도는 합니다. 근데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뭐 저도 왔다 갔다 바쁘고 뭐 시간이 전혀 이렇게 만날 일도 없고 뭐 옆집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매우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정서는 우리였고 또 하나님도 우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매우 공동체적인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매우 개인적인 요소죠. 그와 함께 단순히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셨으면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혼자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죠? 너 혼자 하나님 아들 아니고 너 말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한 분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세 분이라고 대답하시면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 삼위로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고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교회죠. 교회인데 우리 교회만 해도 이미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도 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안 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좀 그런 분들은 이 카페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커피도 좀 서로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한 번도 서로 개인적으로 인사 안 하신 분 계시죠?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그런 분들 잘 안내하셔서 이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좀 서로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많이 알아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죠. 교회 안에 어디입니까? 목장입니다. 예.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저희들이 이 목장을 하기 전에는 제가 참 이 성경에 대해서 매우 이론적이고 또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목장을 딱 해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기도하라, 뭐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멀리 있어서 나하고 잘 지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목장 식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목장입니다. 매주 우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한솥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목장에 평일날 모이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 서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발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목장에 참관하는데 한 주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렇게 삶 나누기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형제님 이제 이 얼굴에 주름살도 막 생기고 머리는 다 빠지고 배도 나오고 그래, 아 참 교회라는 게 뭔가, 아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형제 모실 때는 아주 이 젊음이 넘쳤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매우 개인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우리 안에 내가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이 목장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있습니까?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목장입니다. 거기 가면 매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정이 생기고 또 그래서 누군가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되면 더 기뻐하게 되고 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라는 공동체는, 이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친해지고 갑자기 막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주 함께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그런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것,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그전에는 성경이었습니다. 막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 통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교회를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목장이 어떤 곳인가, 그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봐라, 우리 목장에 와봐라, 그래서 그들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많은 교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은 좋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난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그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지역교회 안에 내가 속해서, 특별히 내가 목장 안에 속해서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목장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다르다,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목장을 딱 보면은, 야, 이 목장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목장을 귀하게 여기고 이 목장이라는 우리 안에 다 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냐 하면,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말씀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의미는 단순히 가족에 머무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우리라고 했을 때에 자기 가족을 떠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정말 이 우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차적으로 목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라고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 속에는 자기 목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더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를 생각할 때에 또 누굴 생각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을 때 교회를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나 정말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물론 당일 양식도 포함되지만 또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안정된 직장입니다. 마틴 루트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새끼 밥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 그리고 또 일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의복, 그죠? 이런 것들 아주 기본, 또 이것을 우리가 직장생활하기 위한 건강, 이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을 때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읽어보면요, 이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가르쳤다고 여기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함께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 나는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라고 했을 때 혹시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참 이 먹고 살기 힘든 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인데 우리 안에 속했다면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혹시 우리 목장 식구 중에, 혹시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풍족한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에이 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뭐 굶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말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누군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정말 그러한 형편에 있다면 단지 우리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쓸 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또한 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13장 통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고 이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점점 더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내 가족만 생각한다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장까지 생각한다면 섬기는 사람이요, 교회까지 생각한다면 더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이겠죠. 우리가요 뭐 지금 전 인류의 기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 저기 가난한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들,
전 인류의 기아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매우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걔가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몽골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얘가 벌써 대학에 들어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대학에 들어가나. 사실 우리는 매우 적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물론 더 많이 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이런 작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여겨져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아동들 중에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굶는 아동들이 8%라고 말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매우 잘 돼 있습니다. 매우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역 박람회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것은 사역 박람회 사역이 전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계속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세우지는 못하지만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사역이 커져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사역에 뛰어들고, 그래서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8% 아동들을 위한 대책은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것 한 가지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 나에게 먹고 살 것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우리 목장, 또 우리 교회, 또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가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라는 공동체는 함께 먹는 공동체이다. 먹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함께 먹는 공동체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가 있다 그랬죠.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장에 가면요 괜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데요, 자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다양합니다. 성향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을 이루는데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와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나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다 하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간구와 함께 서약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한 번 해서 잘 안 된다 그랬죠. 또 마음의 상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참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강한 사람, 또 개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개성이 개 같은 성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참 어울리기 힘듭니다.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예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교회 일을 같이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한 번만에 안 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확 내가 막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모든 죄에서 초월해가지고 구름 위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제가 간혹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수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성화가 뭐냐?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다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내가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한번 용서해서 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내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장 안에서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유 나 목장 안 나가야지 또 아 목장 옮겨야지 이렇게 대처하기보다는 더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또 용서해야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죠. 누굽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우리라고 읽으면서 자꾸 나를 생각하는데 우리 죄, 여기서 말한 우리 죄가 뭐냐?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죄가 있다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장에 누군가 어떤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뭐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다니엘서 9장을 실어놨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 다음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다니엘이 범죄해서 패역하고 반역하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거라고. 18절에도 그 뒤에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라고도 합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민족 지도자들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우리 목장에 어떤 형제님이 잘못을 하고 있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 아, 저 형제님 왜 저러나 아, 교회가 왜 저러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그리고 나 개인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번째,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첫 번째는 함께 먹는 우리 공동체,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는 우리 공동체, 세 번째는 거룩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죄 짓지 않고 거룩한, 그죠? 성화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원리를 많이 공부했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3단계 원리도 있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뭐 금식을 하고 뭐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성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내 혼자 막 신령해지려고,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을 나와 함께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함께 했을 때에 함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이거 기도하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서 신령해지는 것이 성화의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산에 들어가면 나 홀로입니다. 나 홀로.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라는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계속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사단이 바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 공동체가 깨지기 위해서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으로 계속 파고들어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신천지라고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신천지? 와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하고의 관계를 깨냐면 목회하는 저와 성도들의 관계를 먼저 깹니다. 처음에는 설교 좋다 그럽니다. 시간 지나가면 저를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제 뒷조사하면 제가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관계가 자꾸 벌어지게. 그게 누가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신천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와서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자,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이 바라신 우리라는 공동체는 함께 먹는 우리 공동체, 서로 용서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이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특별히 실제적인 삶은 목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먹는 공동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목장이죠. 이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이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 개인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 성서 행복한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